지난달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국립태양관측소가 11일간 수수께끼에 폐쇄를 해서 화제가 됐다. 그 후 관리인의 아동 포르노 검색을 수사하기 위해 발표가 있었지만 이것은 위장에 불과하며 사실 외계인의 결정적 증거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나사가 촬영한 사진에 이상한 물체가 비쳐 찍힌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태양 근처에서 발견된 지렁이 같은 물체의 정체는 무엇인지 영국 익스프레스 9월 26일자가 보도했다. 태양 근처에 나타난 우주 지렁이, 태양 근처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스콧 웨어링 씨다. 웨어링 씨의 사이트 UFO 사이팅스 데일리 9월 26일자에 따르면 수수께끼의 물체는 유럽 우주국 ESA과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이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 관측기계 소호가 9월 25일에 촬영한 화상에 비쳐 찍혀 있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우주를 떠도는 지렁이처럼 구불구불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웨어링 씨는 이 이미지는 뱀처럼 운행한 UFO 위 항적을 포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우주 공간에서 물체는 기본적으로 직선 문제의 물체는 몇 초 만에 2회 45도 나아갈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빗줄기가 그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외계인이 조종하는 UFO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 이미지는 그 실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 웨어링 씨의 주장이다. 사실 전술한 천문대 폐쇄 사건 때 UFO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그것은 이 천문대가 촬영한 태양의 이미지에 찍혀서는 안 되는 UFO가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진이 촬영된 것은 사건 이후인데 이상한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호에 포착된 이상한 빛은 천문대를 폐쇄로 몰아간 것과 동일한 것인가? 얼마 전에도 전한 바와 같이 태양의 활동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동안에 UFO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물음표, 수수께끼 많이 남는 사진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